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가 세 위가 계시지만은 결국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축도를 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강단에서 축도를 하는 목사들도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이끄시며 수많은 사사들과 그리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내가 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시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이 교리를 잘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굳게 마음속에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그런데 또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기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환하게 해주는 이 전기가 전구에 들어가면 얼마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 다음에 또 전기를 통해서 뜨거운 빛이 나고 뜨거운 열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따뜻함을 전기를 위해서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동력이 되면 많은 기계들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를 유익하게 우리 인간에게 해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는 자식이죠.
그 자식들에게는 누가 됩니까?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모든 지식과 능력과 인간의 모든 과학이 최고로 발달해 있습니다만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성령감이 있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활동은 전도와 설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설교며 모든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인간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의식과 그리고 실패감이 사로잡혀 있었고 삶의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180도로 변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또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이 되니까 생각과 태도와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격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도 바뀌고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수술지한 사람들, 같이 방언받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말을 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고 취할 사람이 있겠소? 우리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이 사건이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있다. 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에 찬 설교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 역시 구약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소?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지 않소? 우리들이 지금 이 성령 받은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잡혀서 가이바뜰에 들어가셨을 때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너무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어떤 앉은뱅이가 앉아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앉은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고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혀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뛰어 들어가며 성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그 능력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역사적인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피신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공문,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뉘시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려서 여쭐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 강한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눈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만해지고 나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듭나고도 체험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가치관도 바뀝니다. 사랑하는 모든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모든 목적도 달라집니다. 성품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으로 그에게 그 다음에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생명을 바쳐서 유럽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전파 복음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갈라놓는 위대한 일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고 요란하게 기도하고 벌벌 떨고 목소리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뭐 열심히 누구보다도 앞장선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악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갖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의 모든 행실에서 벗어나고 옛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성령의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성령을 다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15살 때 여름 산상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신학을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두 분이 다 그러셨지만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제가 맨 처음으로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못해 신앙이지만 정말 교만하고 게을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선배님들과 목사님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이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고 나한테 그랬습니다. 저도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습니까? 모태신앙인데 교회 잘 나갔는데 근데도 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데 우산 이거 없이 다 집어던지고 그 다음엔 밤새도록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일 나한테 능력 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거는 국 끓여 먹으려고 주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때 방언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방언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데 내가 너무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이상이 됐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회 끝날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식구들이 제 모습이 아주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웃음이 떠나지 않고 얼굴도 배고같이 휘어지고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너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교무실로 갔더니 너 얼굴에 분발르고 다니지 마라. 아직 어린 학생이 그런 짓을 하면 못 쓴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냐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변화시키죠. 우리의 굳은 마음, 안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게으름과 나태함도 사라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 이색한 마음도 변하게 되고 너그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누구나 체험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은혜받고 부드럽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운 염원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기도할 땐 그러셨죠.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식어지게 되니까 매사에 짜증나고 매사에 그냥 성질 부리고 이렇게 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매사에 근심하고 매사에 마음속에 매일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리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즘 왜 이럴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왜 이럴까? 왜 매사 이렇게 짜증이 나고 사는 게 아무 기쁨이 없고 아무 낙이 없고 목적도 없고 왜 이러지? 그러면 한 가지 딱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충만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입니다. 중간층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그야말로 말른 바닷같이 돼버리고 충만했던 우리가 다 신앙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뀌고 더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마귀 사람으로 바뀌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이죠.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도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가 결국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제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그 찬양을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모든 또 부모나 형제나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참으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우리의 그 대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분은 정말 변화되면 좋겠다. 저분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연히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질책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마가다르빵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모여서 결사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베드로의 설교와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 후에 교회 3천명, 5천명이 모여들게 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바로 7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모든 교회들의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저도 하늘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 모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이지 지금은 그런 교회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만찬을 함께 먹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제하며 자기 것을 다 내어서 유무상통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고 이상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갖추고 있죠. 예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합니다. 사도들도 말씀을 잘 배우고 초대 예루살렘 같이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구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여기서 몇 가지가 부족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면으로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면으로 조금 힘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일본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기를 120년밖에 안 된 이 한국이 어떻게 6만 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 역사에 대해서 듣고는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국교회로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의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 성도들의 적극적인 뜨거운 믿음과 기도 생활을 배우고 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 바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합니다. 이 교회가 변하고 다 변한 교회에서 내가 와서 은혜만 받고 뭔가를 얻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변화될 때 이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재충만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것을 구해야겠다 여러분 결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회개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모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세례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도 바울에게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330년경 콘스탄티 황제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독교로 로마 제국의 국교를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로마를 국교를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로마 제국이 260년, 270년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과 많은 성도들의 그 순교한 죽음이 희생이 헛되지 아니해서 로마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 한 개인이 로마 교황청의 극심한 박해와 협박에도 불허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피신해 있는 동안 10년 동안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자 일시에 7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천주교 사제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가지고 있으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독일인 평신도가 모두 다 지참을 하고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작곡되었고 유명한 성서적인 문학과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영감 있는 음악가나 미술가나 문인이 그 이후로는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남북한이 뒤집어져야 하고 나라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정권이 바꾸고 우리들이 또 기도를 합니다. 저도 곰곰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단 한 가지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성령 충만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북한 땅에도 성령으로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응답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정책이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 나라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고는 한 개인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 나라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우리의 전도부를 전도열을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줄 때에 나라가 변화가 되고 모든 무너져야 될 장막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종교와 이 모든 것을 문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이론 갖고는 안 됩니다. 이성 갖고는 안 됩니다.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초능력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탄을 하고 아니면 염려를 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다른 기도보다도 이 나라가 남북한이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가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충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받은 성령, 옛날에 체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 갖고 안 됩니다.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다는 것도 소용이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일이면 내일이라는 내일 또 우리가 그 시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걸 매일 구하고 그걸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려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 판결입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벗어나지 않게 할 주옵소서. 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구하면서 성령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온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드려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고 내 고집대로고 세상길로 걸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임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물이 점점 솟아오르다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잠기고 점점 물이 솟아오르니까 나중에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강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서 바다로 나가서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들 고기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들로 나가서 나무들을 살리고 시들어 모든 걸 살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사람의 생기대로 살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지식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세대를 구원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만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는 힘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신 대로 성령의 성품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받으셨지만 여러분 그동안 침체됐다면 그동안 다 뭔가 사장이 됐다면 다시 한번 불릴 듯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일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고 이 축복을 나눠주는 능력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질을 구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형통함을 구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감정적인 것, 세상의 모든 우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아주 지어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